여자 선수들한테 이제 뭐 꽃미녀 뭐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네? 조심해야 돼. 요즘 좀 너무 이 저 우리 아름다운 그 미지향적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아, 그런 것도 별로네요. 뭐 근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니, 나는 정말로 마음에 오르나서 진짜 얘기한 건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너무 이뻐서. 근데 여자 아 그래 본인 네, 마음은 그렇지.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여자 파워 나라가 됐어요. 네, 어제 남자들 막 헤매고 그랬는데 오늘 김재범이 김재범 왔다 이제 간신히 이제 이름에 네. 이제 걸맞게 그래도 금메달을 이제 네. 차지해서 이제 그런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돼요. 예, 네, 오늘 보니까 내일이 이제 근데 이제 뭐 새 체급이니까 오늘은 이제 여자가 새 체급이었고 남자가 두 체급이었는데 내일은 반대로 여자가 두 체급이고 남자가 이제 새 체급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옛날부터 남자 대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하고 우리가 선수 시절 때부터 남자 선수들하고 여자 선수들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경쟁을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 대항으로 뭐 어떤 그 뭐 일본과 한일전에 그런 메달 그런 국가 그거 말고도 아 근데 치사하다 남자 아니 근데 그게 여자, 그게 자존심 싸움이 있다니까 그 저 금메달 가지고 그래 아 진짜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유. 감독들 코치 지도자들끼리도 그런 약간의 그런 그 미묘한 그런 그,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나 스탠드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선수가 이건 정말 이거는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 김잔디 선수가 잘했잖아요 은메달 뭐 딴 것도 잘한 거지만 계속 한 판으로 이기니까 그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던 어떤 선수가 같은 선수야 내가 보니까 에이 기집애 저렇게 잘해 그러고서 나가 그러고서 그때 어우 나 그거 보고 진짜. 아 진짜로요? 아 그 아까 그 아니, 중계하기 네. 전에 중결에 밑에 그 어디 밑에 갔다가 올라올 때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래서 나는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그 아 기집애 정말 잘한다 거기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좀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비속어 생략을 하고 아무튼 유도가 이렇게 잘하고 효자 종목이라서 기쁘고 저는 우리 뭐 본인은 금메달을 올림픽 가서 딴 사람이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중계를 할 때 네. 아픈 애들 아픈 애들 그렇지 아픈 선수들 예? 이렇게 메달 못 따서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아니 사실 오늘 반기만 김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했었는데 아니 근데 했어 네. 그 정도면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했는데 더 이제 그 깊게 들어가면은 좀 그런 사연이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핑에 관련돼 가지고서 먹기가 또 2년 몰라는 사연이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도핑에 관련돼 가지고서 아예 그 선수 자격이 박탈이 돼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그 예, 대전 최고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금메달 리스트까지도 만들었어요 야. 애들 선수들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잠시 접다가 다시 이제 그 조인철 감독의 권유로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선발이 돼가지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 아픔이 있어서 완전 은퇴 시기까지 완전히 갔다가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번에 그래서 금메달을 땄으면 아주 그것이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한테는 엄청난 그 자신감을 얻는 기회고. 오늘 하여튼 뭐 전 의원 덕분에 방송 잘했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저 오늘은 이상하게 중국 음식만 두 번을 먹었네요. 아, 그러네. 점심 때 짬뽕, 짜장면, 뭐 저녁 때 갈 데가 없어서 근처에 볶음밥 먹었는데. 제일 가까운 데로 간 것이 이제 그 이제 옛날 호르몬 그 중국집. 내가 왜 얘기하면 좀 출출해서. 네. 그래서 자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밤.